좋은 인연이 오기 전에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나는 준비가 됐어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은 인연을 기다리는 비방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해요. 안녕하세요. 나라 대신 궁 나라 신사 비방당의 명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세상에 정말 사람만큼 또 귀중한 게 있을까요? 없죠. 모든 것에 사실은 나로 중심으로 해서 많은 수많은 인연이 현재에도 있고 또 과거에도 있었고, 그리고 미래에도 있겠죠. 혼자서는 살수 없는 것이, 맞잖아요. 맞아요. 혼자서는 뭐든지 할수 없는 것이 이 인연의 귀중함을 더 생각하게 하는 게 아닌가. 아무리 맛있는 라면도 혼자 먹으면 맛이 없고, 좋은 곳에 혼자 가본들 아무리 예쁜 풍경이 있어도 덜 즐거울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좋은 인연을 만나면 좋죠. 근데 나는 선생님 어디 가니까 인덕이 없대요. 또는 나한테는 귀인이 없대요. 또는 나는 배우자가 없대요. 또는 나는 자식 복이 없대요. 아니면 나는 남편 복이 없대요. 그러니까 나한테 없어서 인연관계가, 인간관계가 너무 힘드시고, 또좀 이런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어떤 그 벗어나지를 못하고, 차라리 부부지간에는 안 맞으면 요즘에는 이혼을 하고 살지만, 자식은 또 별개이기 때문에 그 인연을 끊을 수는 또 없다는 거죠. 물론 천륜도 있고, 남녀 간의 사랑도 있고, 친구 간의 또 교우관계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다 인연으로 문어발처럼 이어져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고, 좀 나에게도 좋은 사람이 오고, 좋은 인연이 와서, 항상 내가 좀, 누군가한테 도움을 주기도 하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연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누군가한테 베풀 마음도 없는데, 좋은 인연만 바라시는 건 진짜 욕심인 것 같고요. 아무리 좋은 관계도 한 사람의 희생만으로는 그 인연이 오래 가지는 못한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는 것도 한계가 있고, 결국엔 우리는 어떻게 돼요? 터집니다. 그런 것처럼 좋은 인연이 오기 전에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나는 준비가 됐어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은 인연을 기다리는 비방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해요. 그래서 비천신이라고 해서, 하늘에 있는 선녀님인데요. 불교에선 비천신이고, 이제 무속으로 보면은 선녀님인데, 칠선녀, 팔선녀 이렇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천신께서 내려주신 비방이에요. 그래서 음악과 풍류 그리고 소리로, 그리고 향기로 사람들의 마음에 안정을 주고, 그리고 또 사람들의 좋은 인연을 만들어주는 그런 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천신께서 주신 처방 중에 꽃하고 관련된 비방들이 많은데요. 첫 번째, 오늘 이제 꽃잎을 준비를 했어요. 보라색 꽃잎을 준비하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보라색에 좀 물이 들어있는 꽃잎을 찾았습니다. 시중에는 얼마 하지 않아요. 2,000에서 3,000원 정도? 큰 금액이 아니고요. 이게 꽃잎이 얇기 때문에 글자를 썼을 때 너무 얇아서 잘 적어지질 않거든요. 그래서 3개씩 이렇게 해서 호치킷을 찍었어요. 이거를 총몇 개를 만들었냐면 7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3, 7이 21. 네, 총 21의 꽃잎이 들어가는 겁니다. 인덕이 없으신 분들은 여기에 인덕선불이라고, 인덕성불. 죄송해요. 사투리가 제가 좀 원래 좀 심하잖아요. 그래서 인덕성불이라고 적으시고, 귀인을 바라시면 귀인 인연 성불. 그리고 어떤 배우자를 바라시면 배우자 인연 성불. 어떤 인연 성불이든지 그 내용을 적으시면 된대요. 앞면에는 그 성불을 검정색으로 적으시고요. 그리고 뒷면에는 무슨 생몇월 며칠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본인의 생년월일을. 저는 이제 사실 이제 오늘 준비를 하면서 복주머니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집에 이런 게 없으시면 위생봉투 있죠? 거기에 넣으셔도 돼요. 꽃잎을 7개를
안에다 넣고 복주머니를 이렇게 묶어서 이거는 어디다가 넣냐면은 내가 매일 같이 자는 베개 밑에다가 놓고 주무시고 100일 동안 이 비방을 하시고 나서 100일 뒤에는 버리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 사이에 내가 성부를 봤어. 그러면은 그거 비방은 100일까지 두시지 마시고 성부를 보셨으면 그때 바로 폐기를 하셔도 돼요. 저는 귀인도 필요하고 뭐 남자친구도 필요하고 좋은 친구도 있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막 세 가지 신을 하시지 마시고 하실 때 한 가지 정말 내가 간절히 바라는 한 가지 인연 성부를 적으셔서 그리고 나서 이거를 100일 동안 베고 주무시고면은 인연의 성부이 있다라고 하니까 요 인연 성불 비방을 잘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